4장입니다. 사마우문 군자한데 제발 군자는 부르 불구니라. 상퇴 장난하니 우이상 우국으로 부자 구지 이차람. 말투로 불구면 사이지 군자의 호익감. 제발 내성 불구원이 도하우하구리오. 오지 재무는 요천장지의 고로 구구지 이차람. 구는 평야니 언유기 평일소위. 주격다시고요. 무괴여신구로 능내성 불구이 자무구님. 미카거이위 울지아람. 조시발 부로 불구는 유호덕전이 무자구로 무입이 불차득이요. 비시료 우구이 강패견지야람. 사마우 문 군자한데. 사마우가 재미가 붙었어요. 공자님이 답변을 잘 해주시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죠. 사마우가 군자에 대해서 물었어요. 선생님 늘 말씀하실 때 군자 하시는데 그 군자는 어떤 사람을 군자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한 거죠. 제발 군자는 푸르 불군이라. 군자는 근심할 우자 두려워할 굿자지요.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함도 없느니라.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니라. 이 사마우라는 사람이 원래 송나라 사람이라고 그래요. 송나라 사람이 노나라 공자님한테 와서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유학을 온 거예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멀어요. 이렇게 땅이 크다 보니까. 근데 그 멀리서 왔는데도 늘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형이 난리를 일으켜서. 얼마나 그렇겠어요. 자기 형하고는 이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뒷내용 다 뒤져봐도. 즉 자기 형이 이 송나라에 있다면 자기는 노나라에 가 있었고, 이 나라 사람이 제 나라에 가 있다면 이 사람이 위나라에 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완전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는 없지만 자기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게 형은 저 언젠가는 맞아 죽겠지 이런 고민 때문에 근심을 늘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아 사마오는 군자답게 자기도 공부를 하고 싶고 한데 저 사람이 군자에 대해서 묻는 까닭은 과연 제가 처신할 방법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네 입장에서 이 군자는 바로 부루불군이라. 그렇게 부른 거죠. 상태의 장난하니. 상태는 형입니다. 사마의 형이에요. 사마상태입니다. 상태가 장난, 난리를 일으키니 우상우국으로 사마우가 항상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기 때문에 부자 고리 차라 공자님께서 이것으로써 말씀을 해주십니다. 거기 잔주를 잠깐 보시면 내우기형 외구기화 그죠? 내면으로 속마음으로는 그 형을 늘 걱정하고 있고 외적으로는 그 화가 자기한테 미칠까봐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형제에 뭐라고 이렇게 같이 싸잡아서 옛날에 연좌제 이런 게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또 하는 거죠. 와, 푸르 불구면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사위지 군자의 호이까. 이렇게 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내성 불구원이. 이 내성 불구라는 네 글자가 참 좋은 글자입니다.
내성, 자기 내면으로 반성을 해서 풀쿠, 쿠는 이게 흠집, 병, 하자 뭐 그런 거거든요. 자기 내면, 자기 마음속으로 반성을 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흠집이 없고 하자가 없고 흔들 게 없을 것이니, 군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우하구리요. 무슨 걱정거리가 있고 무엇을 두려워함이 있겠는가. 이거는 진짜 군자 모습입니다. 내성불구니까. 이게 바로 그 맹자에서 말한 앙불기어천 부불자거인 자리잖아요. 물어도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수그려서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거. 그게 바로 내성불구자래요. 그렇게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 이게 성인의 말씀은 가깝게 말하는 것 같지만 다 통용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하면 이건 그렇게 말한지요. 그죠? 우리 재문은 사마왕과 거듭 제자입니다. 사마왕과 거듭 묻는 것은 유 전장제 얘기로 저 앞장에서 거듭 물었었지요. 군자는 말을 참느니라. 사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만 참으면 인이라고 했었습니까? 또 질문했잖아요. 그거. 고지 차라 다시 붙자예요. 다시 이렇게 이것으로써 알려주셨다. 구는 병냐니, 구라는 것은 병, 병통.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자기의 잘못 그런 거죠. 언 유기 평일 소위 무개어 신고로. 말하되 그 평소에 하는 바가 무개어 신고로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대로 말미암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조금도 뭐 부끄럽고 이렇게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등 내성이 불구이 자무우군이. 등이 스스로 내면의 세계를 반성해봐도 병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이 공자님께서 직접 여기 사마우한테 가르쳐준 내성불구를 풀이한 자리예요. 주자가 이렇게 풀이하신 거예요. 그러니 미가거 이미 이이 훌자라. 건 갑자기 거자죠. 갑자기 이게 부르불구를 하기가 쉬울 수 있지요. 근데 고자처럼, 맹자에 나와 있는 고자처럼, 그래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로 응? 걱정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딱 그걸로 부동심을 잡는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강제적인 거죠. 오래가지 못하지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한 내성불구라는 것은 양심에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갑자기 하기가 쉽게 여겨서 훌지, 그 소울이 여겨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이거죠. 조시발 부루불구는, 조시가 말하기를 부루와 불구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후 덕전이 무작으로, 어디로부터 그렇게 될 수 있냐면 덕전, 덕이 완전해서 무자, 하자가 없는 대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죠. 무입이 불자득이요. 들어가는 곳마다 자득하지 못한 것이 없게 될 것이고. 이게 해석이 좀 그래요. 이중부정이에요. 그런 자리 해석 맡길 수 있어요. 무입이 불자득입니다. 들어가는 곳마다 자득, 터득, 스스로 터득하지 못하는 바가 없게 될 것이고. 그거는 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신이 다 알고 이해하고 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훤한 이치를 다 알고 있으면, 아, 괜찮아. 그건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 고기 빠져나온 동안은 그렇고, 그 아까 저 말씀하신 것처럼, 3000년 전에 그때도 왜 요즘 사람들이 이러냐 이렇게 말한 것도, 그 훤히 알고 있으면 지금 사람들도, 아, 저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게 바로 무의미 불자득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비, 실, 유, 우구이, 강, 배, 견지하라. 실제로는 우구가 있으면서도 억지로 강자죠? 억지로 밀어제키고, 그거를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여기 내성불구라는 것은 실제로 그 자기가 거리낌 없이 하나도 막힘 없이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호연지기를 다 길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자로 말하면.